나는 삼겹살 먹는데 기름장을 내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기름장에다가 가져가서 그냥 삼겹살 툭 찍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이랑 같이 겸상을 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나는 그 자리를 떠버려. 순댓국 vs 뼈해장국. 전에는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난 지금은 뼈해장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일단 고기 양도 다르고, 순댓국은 진짜 잘하는 집 찾기가 되게 힘든 거 알아? 돼지 뼈 육수에만의 그 쿰쿰한 그 냄새가 있는데 그게 어쩔 땐 되게 비릿하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나는 순댓국밥이 정말 잘하는 집은 국물이 뽀얀데 구수하다? 근데 그런 집이 많이 없어. 잡내 제거가 잘안 돼, 일단. 그래가지고 이런 양념, 다대기 요런 걸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약간 그런 양념 맛으로 먹게 되는, 어느새부터 순댓국이라는 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변질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뼈해장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야무진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뼈해장국은 웬만하면 실패하기 힘든 음식 아니야? 존나 맛있거든, 등뼈가. 맞지? 그냥 젓가락으로 한번 쓱 퍼가지고, 고수들은 쇠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면 무거워갖고 안 들려. 들다가 또 빠치자면은 국물이 또 팍 튀긴다. 그럼 존나 기분이 더럽거든? 잘 들어. 뼈가 있으면은 그 고기 가운데 쪽을 후벼 파, 쇠 젓가락으로. 그러면 구멍 같은 게 은근히 뚫려 있다? 거기다 젓가락을 이렇게 꼽아. 그러고 그 상태에서 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기 입맛 취향대로 먹는 거지. 밥 먼저 먹고 싶은 사람은 덜어놓고 식을 때까지 밥 바로 야무지게 한 공기 넣어가지고 그냥 말아서 밥 다 싹 먹으면서 고기랑 같이 먹기도 하고. 나는 순댓국밥은 솔직히 아무리 맛있게 해도 뼈해장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이 들어. 뼈해장국은 정말로 실패하기 어려운 음식이야. 맞지? 네. 경상도 대 전라도 국밥 대결. 경상도는 돼지국밥. 근데 이 돼지국밥이 난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고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고기가 아니야. 은근히 살코기들이 많아갖고 약간 이건 굉장히 지방층과 이 분포가 잘 돼 있어야 정말 맛있는 고기인데, 이 고기는 뻑뻑해. 예. 경상도에서 돼지국밥, 돼지국밥 전문점 해갖고 이런 데 보면은 사실 다 양념으로 후려친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순대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난 솔직히 돼지국밥 먹느니 순대국에서 순대 빼주고 내장으로만 넣은 그런 순대국밥을 먹고 말겠어. 돼지국밥은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 인정? 꼬꼬까까. 소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도 진짜 그 소 힘줄을 스지라 그래, 스지. 소 힘줄 야무지게 넣어가지고 약간 도가니 같은 느낌인데 도가니보단 좀 덜 느끼하고 고기랑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 스지라고 하는데, 그게 야무지게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맛있게 먹으면은 순댓국 넘사야. 소고기 국밥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는 집 가서 먹잖아? 뒤져. 양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좀 비싸 가격이. 육수는 약간 육개장 향이 좀 나는데 그 스지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로 맛있는 게 소고기 국밥이야. 굴국밥 같은 경우는 굴 싫어하는 사람들, 호불호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라고 보는데, 굴국밥도 맛있긴 하지. 여기 이제 매생이 같은 거 싹 넣어가지고 되게 해장으로 좋긴 해. 맑은 국이 먹고 싶으면 대구탕 이런 것도 좋긴 하는데 한 번쯤은 굴국밥도 도전해 볼만해. 괜찮아. 국물이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저것만의 또 느낌이 또 있긴 해. 꼬꼬까까. 자, 이제 전라도 쪽 국밥 가볼게.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은 솔직히 난 돼지국밥이랑 콩나물국밥 둘 중에 하나, 가격 차이는 한 3,000원 차이 정도 날걸? 왜냐면 콩나물국밥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거든. 근데 콩나물국밥은 그 콩나물국밥만의 맛이 있어. 고유의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콩나물국밥은 오전에 먹어야 존나게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새벽에서 아침 싹 넘어갈 때쯤. 콩나물국밥은 24시거든. 정말 재료비가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웬만한 콩나물국밥집들은 24시여. 새벽에서 아침 싹 넘어가는 한 5시, 6시 딱 그쯤?
그때 먹으면 진짜 야무진 것 같아. 술 먹고 먹으면 더 좋고. 되게 간단한데 이게 괜찮은 게 보통 이렇게 나와. 오징어 젓갈 내주고 뒤에 이렇게 그 머릿고기 한 두 점 정도 서비스로 나가고. 여긴 참 계란이 진짜 생명이야. 이 뚝배기에다가 바글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계란 싹 까가지고 뜨거울 때 넣으셔야 돼요. 이모가 한마디 하면 말 들어. 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탁상에다가 탁 쳐갖고 계란을 탁 까. 거기 이제 딱 이제 계란이 흘러 들어가면서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으면 이제 계란이 이제 슬슬 하얘지지. 거기다가 이제 밥을 말거나 안 말거나 하는데 나는 밥을 마는 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 싹 적셔가지고 뜨거울 때 하면서 먹으면서 그냥 콩나물 씹어 돌리면 난 돼지국밥 부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돼지국밥보다 콩나물국밥이야. 애호박 국밥.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들어가는데 김치찌개 들어가는 그 돼지고기인데 이거는 이제 한 솥에다 해가지고 야무지게 진짜 오래 끓여가지고 이 고기에 그냥 육수가 완전 스며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 애호박 국밥인데 요거는 이제 되게 시원하지. 맛이 시원하고. 그런데 뭐 이것도 괜찮아. 그리고 다음 창평국밥은 이제 돼지고기 부위 중에 애기보라 그러나 암돼지의 자궁, 그 살을 뭐라고 해 전문용어로, 그 애기보를 가지고 이렇게 썰어갖고 나온 게 창평국밥이야. 암뽕. 그렇지, 돼지 암뽕. 암뽕이 식감이 괜찮아. 무봉리 순댓국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순대 나올 때 오소리 감투를 주거든. 그런 오소리 감투의 오들오들한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평국밥도 괜찮을 것 같아. 난 어떻게 이걸 다 먹어봤니? 아 진짜 코코까까. 전라도 승이야. 음식은 솔직히 전라도 못 따라가.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은 전라도 못 따라가 진짜야. 어차피 우승은 뼈해장국. 그건 맞지. 어차피 우승은 뼈해장국인 건 맞지. 진짜 혜자야 뼈해장국은. 나는 정말 그 소울푸드라고 생각해. 고깃집 취향 대결. 이것도 멈출 수가 없네. 나의 또 음식 예찬론을 좀 펼쳐볼게. 일단 두꺼운 삼겹살이 이기긴 해. 왜냐, 근데 여기 이 사진에 나온 두꺼운 삼겹살은 저가형이야. 고기가 별로 좋지 않은 고기, 힘없는 고기라고 해. 엉생고기가 딱 요런 느낌으로 생겼거든. 돼지고기 그 삼겹살 무한리필집에서 주는 삼겹살이 이따위로 생겼어. 이런 삼겹살은 먹는 게 아니야 사실. 나는 그래서 만원짜리 이렇게 삼겹살 무한리필집은 정말 배고플 때나 먹지 나는 안 먹어 이런 거 자체를. 두꺼운 삼겹살은 요런 느낌이어야 해. 밑에 보면 이게 비장탄이거든. 비장탄 삼겹살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은 일단 팬도 아니고 번개탄도 아니고 숯도 아니고 비장탄이란 걸 써. 이게 화력이 개오래 가고 화력이 졸라 세거든. 그래가지고 이 삼겹살 익힐 때 그리고 1인분에 솔직히 좀 가격이 좀 나간다고 좀 비싼데 라고 생각했는데 1인분에 13,000원 이상 받는 그런 삼겹살집이 좀 야무진 곳이야 사실은. 16,000원 15,000원까지도 가지. 그런 삼겹살들이 제대로 된 삼겹살이긴 해. 두꺼운 삼겹살은 그런 걸 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비장탄을 써야 돼. 얇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약간 재래식 삼겹살이라 그렇지. 냉동이긴 한데 얇은 삼겹살만의 또 느낌이 있어. 그거 가끔씩 먹으면 맛있어 그냥. 고기 약간 저 차돌박이 마냥 고기를 이렇게 굽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볶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젓가락으로 한 뭉탱이 그냥 탁 주워가지고 그냥 상추에다 그냥 팍 넣고 그냥 쌈장 야무지게 찍어가지고 넣고 그냥 한 입 탁 쑤셔 막으면은 이 얇은 삼겹살만의 또 그 식감이라는 게 있지. 난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삼겹살 좋아해. 쌈장 vs 기름장인데 삼겹살은 솔직히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건 난 주접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기름장에 찍어 먹는 고기는 소고기야 유일하게. 그리고 생선에는 참치가 있지. 딱 정리를 해줄게. 기름장은 있지, 소고기, 구워먹는 소고기, 간, 천엽, 낙지, 그리고 참치. 요정도 선에서만 기름장을 찍어먹는 걸 추천을 해. 각종 해산물들 뭐 전복도 있고. 삼겹살은 기름장에 찍어먹는 게 아니다. 나는 삼겹살 먹는데 기름장을 내주는 것까지 괜찮은데 기름장에다가 가져가서 그냥 삼겹살 톡 찍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이랑 같이 겸상을 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나는 그 자리를 떠버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만큼 나는 이 고기를 아는 사람. 먹어본 자들은 알아.
기름장에다가 삼겹살 같은 거 먹는 거 절대 아니다. 애들 알겠지? 어디 가서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코코카카. 쌈장. 사실 난 삼겹살은 쌈장이 다 하는 거라고 봐야 돼. 쌈장이지. 근데 조금 괜찮은 집들은 멜젓이라는 걸 써. 제주 멜젓이라고 있어. 그 소주잔 같은 조그만 이 쇠 종지에다가 이 멜젓이라는 걸 줘. 거기다 이제 좀 뭐 창란젓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젓들이 있는데 멜젓이 제일 나중에 아들이 그 석박 무슨 석어지장인가 뭐 그것도 있어.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싹 찍어 먹으면 그건 진짜 괜찮더라. 황석어젓. 그렇지. 황석어젓.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상추랑 깻잎. 나는 깻잎파야. 왜냐? 이건 너무나도 내 취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깻잎에다 꼭 싸서 먹어라 라고는 안 하는데 나는 깻잎을 겁나게 사랑해. 난 깻잎에 미쳐버려. 깻잎에다가 그냥 생마늘 이렇게 일자로 김밥 싸듯이 이렇게 하고 길게 이렇게 땡땡하게 말어. 그래가지고 쌈장 딱 찍어놓고 왼손으로 잡고 기다리고 오른손으로는 고기를 야무지게 입으로 씹어 제껴. 그러면서 고기 맛의 그 본연의 맛을 딱 느끼면서 조금 심심하다 조금 느끼하다 싶어질 때 그때 그냥 바로 그냥 깻잎이랑 마늘이랑 이런 것들 뭉탱이로 먹어. 구운 마늘이지. 생마늘보단 구운 마늘이긴 해. 쪽마늘은 회 먹을 때 횟집에서 이렇게 생마늘 먹진 않아. 구운 마늘이 진짜 좋긴 해. 그 삼겹살집 보면 이렇게 쇠 종지에다가 참기름을 팔팔 끓인다? 거기다가 이제 마늘을 투하해. 그리고 마늘이랑 참기름이랑 팍팍 끓으면은 졸라 고소한 향이 나. 마늘 그 특유의 그 향이. 그럼 숟가락으로 그냥 푹 찍어. 그냥 그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겠지. 그럼 거기를 그냥 싸놓은 그 쌈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뭉탱으로 딱 먹잖아. 야무지지. 야무져. 파절이 양파절이는 사실 난 잘 안 키워. 얘네들은 좀 쎄가지고 나는 사실 양파절이 파절이보단 조금 명이나물 아니면 잘 안 먹어. 이런 것들. 아 먹는 거 보니까 또 배고프네. 음식은 솔직히 전라도 같더라나. 코트 F 망구 거진 코슐랭 가이드.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은 전라도 같더라나. 진짜. 외샤샤. 음식은 전라도야. 어차피 옷은 뻐해장고. 그건 맞지. 어차피.